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비롭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네. 신비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비. 신비가 뭐예요? 신비. 신비가 신비지 뭐. 그 신비라는 글자는 신의 무엇이다? 비밀이다. 신의 비밀이기 때문에. 왜 비밀이냐? 왜 우리가 그걸 비밀이라고 불러요? 네. 왜 비밀이라고 부르냐면, 우리 인간이 이해를 못해서 비밀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인간이,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그렇죠. 비밀이 아닙니다. 아, 여러분이 지금까지 질병 치료를 위해서 받아온 치료는 신비로운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다 그게 과학적 이론이 있고, 그렇죠? 이치에, 과학적으로 이치에 맞기 때문에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치료. 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아,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는구나. 그래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결국 신비로운 치료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인간의 치료예요. 그런데 인간의 치료를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돼. 네. 인간의 치료로는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저도 의사지만 인간이 치료한다는 것은 뭘 치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혹은 증세를 완화시키는 치료예요.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다, 고혈압이다.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고혈압 치료를 합니다. 고혈압 약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 고혈압 약은 언제까지 먹으라고요? 예. 네. 그 무슨 말이에요? 예. 네. 치료는 되지만, 뭐는 안 된다? 치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네. 고혈압 약을 중단하면 곧 또 다시 혈압은 올라갑니다. 치유가 되어야만 약을 끊어도, 혈압이 안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항암 치료도 마찬가지. 네. 항암 치료제는 암을 치료만 하지 치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그게 왜 그럴까요? 이제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인간의 치료 방법은 치료는 일시적인 증세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치유는 안 되는가? 그렇죠. 치유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미국말로 힐링이라고 그럽니다. 힐링.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 예. 네. 약 먹고 치료하는 거를 약 먹고 치료하는 것을 힐링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뭐 힐링 여행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렇죠? 힐링 여행 이라면 그 어떻게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힐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여행을 하면서 치유가 될까요? 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 네. 자, 그런 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참으로 신비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신비로운 현상을 발견하면, 와, 깜짝 놀래요, 우리 과학자들이. 이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예. 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게 사이언스 뉴스라는 유명한 그 과학 잡지의 표지에 나온 겁니다.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Changing sex. 성이 어떻게 됐다? 변했다. 어디서? Mid-ocean. Ocean이란 바다란 말이고, 바다 한가운데서 이 물고기의 성이 변했다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해서 이런 걸 관찰할 수 있었냐 하면, 이 물고기들이 산호초에서 사는 물고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물고기들은, 얘는 수컷이에요, 여러분. 얘는 수컷인데, 이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스무 마리를 거느리고 살아요. 참 대단하죠, 그렇죠? 예. 저는 한 마리만 해도 힘든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걸 관찰했냐고 하면, 이 수컷을 이제 그 암컷 한 마리하고 암컷 스무 마리하고 이 수컷 한 마리를 따로 이제 바닷물 속에 해가지고 키우다가 이 수컷을 딱 떠서 다른 데로 옮겨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아 암컷 스무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요. 그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암컷 물고기의 성이 수컷으로 변해요. 자, 성을 결정해 주는 게 뭐예요? 유전자입니다. 암컷 유전자, 수컷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성들도 여러분 몸속에 수컷이 될 수 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는 어떻게? 꺼져 있어요. 그래서 암컷 여성 유전자만 켜져 있기 때문에 여성이고 저희 남성들도 여성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근데, 남성, 아, 사람은 안 그래요, 제가. 이 물고기들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두 유전자가 다 있는데, 이 수컷들은, 이제, 수컷이 없어지면, 암컷 몸 속에 있는 그 수컷 유전자가 켜지고 암컷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이게 수컷 유전자고 이게 암컷 유전자다. 그러면 암컷들에는 수컷 유전자는 꺼져 있고 암컷 유전자만 켜져 있어. 그런데 수컷이 없어지면 큰일이죠. 그렇죠? 뭐를 못해요? 번식을 못하죠. 번식을 못하니까 암컷 유전자에 꺼져 있던 수컷 유전자가 꺼지고 그다음에 켜져 있던 암컷 유전자는 어떻게 꺼져버려요. 그러면은 이 암컷 물고기가 수컷으로 변해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신비롭다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만 그래요. 그건 어떻게 선택이 될까요? 그렇죠? 네, 그것도 참 희한하고. 그런데 그거 물고기들이 자기가 알아서 할까요? 못하죠. 걔네들은 뭐도 몰라요. 유전자 U자도 몰라. 걔네들은 20마리가 다 암컷이었는데 요게 72시간 후에 그렇게 변한대요. 예. 네, 사흘이 지나고 보니까 20마리 중에 한 마리 암컷이 어떻게? 아마 동료 암컷들이 뭐라 그랬을까? 어머머, 얘 좀 봐. 그렇죠? 이 신비로운 현상들이 이 자연계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변했어요? 유전자가 변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도 도와준 거 없어. 그냥 있는 그 꼭 같은 상태에서 그런 환경에서 변했어요. 무엇에 따라서? 환경이 변한 것도 없어. 그렇죠. 물 속에, 뭐, 꽃 같은 물 속에 사는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암세포, 암세포는 본래는 무슨 세포였어요? 본래는 정상세포였어요. 정상세포에 뭐가 변질이 되니까 암세포가 된 거예요. 유전자가. 예. 네. 그럼 그거, 여러분이 그 정상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세포로 여러분이 기술로 만든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암이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암세포 속에 있는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정상으로 돌아가면 암이 나버려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있어요? 유전자는 변하니까. 예. 네. 정상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러면 그 암 유전자로 변한 비정상적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유전자는 변한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예. 네. 아시겠죠? 유전자가 변하는 것은, 아, 우리 의사들에게 너무너무나 어떤 것이에요? 신비로운 것이에요. 우리 의사들은 오랫동안 유전자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어떤 사실을 발견했냐면, 그래서 이 타임 잡지에 아주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보면 이 타임 잡지인데 2010년 1월 18일자, 지금부터 10년 전에 드디어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왜? 유전자는 안 변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당신의
유전자, DNA가 유전자입니다. 이게 DNA. 유전자는 당신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랬어요. 왜? 유전자는 변할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the choices, 여기 보면 choice라는 말이죠. choice. choice는 뭐예요? 당신의 선택. 나는 암이 낫겠다. 나야 낫는 쪽을 어떻게 선택한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한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물고기들은 그 암컷 스무 마리는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얘들 몰라요. 무엇에 따라서 변한 겁니까? 이 물고기 스무 마리 중에, 암컷 스무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한 것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고기들은 수컷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르죠. 그러면 필요 때문에 유전자가 변했다면 그것은 누가 필요한 걸까?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는 몰라요. 네. 물고기 암컷들은 수컷이, 자기들은 수컷이 안 필요해요. 왜? 물고기 암컷 수컷이 뭐 같이 결혼해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암컷이 어떻게 알을 쫙 놔버리면 수컷이 와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쫙 하고 둘이 같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린 같이 자야 되지만 얘네들은 이런 거 없어요.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그런데 수컷이 없어졌어. 그럼 이게 번식이 안 돼. 그러면 생태계에 심각한 뭐예요? 문제가 생겨. 네.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바다 생태계도 문제지만은 결국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게 지구 전체가 멸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필요라는 것은 이 지구 전체가 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뭐예요? 그런 어떤 존재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무 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야 되는 필요성은 물고기들은 몰라. 누구는 알아? 네. 신은 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자신들은 자기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누구는 할 수 있다? 신은 할 수 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이거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예. 네. 이제는 인간적인 치료로는 안 되고, 어느 차원에서? 예, 네,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차원. 우리 인간은 유전자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변화시켜 놓으면 그게 성공할 수가 없어.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직도 이런 기술은 아직도 개발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여러분의 암세포 속에 있는 모든 변질된 유전자를 우리 인간 과학자의 힘으로 다 어떻게 인간 인위적으로 기술적으로 바꿀 기술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대규모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떼내가지고 그 안에 유전자를 전부 정상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세포밖에 없죠. 암세포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벌써 암세포는 온몸에 다 어떻게 퍼져 있어. 막 근데 퍼져 있는 것도 다 정상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암이 나버린 겁니까? 이제 치유된 겁니까?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네. 그냥 얘기해. 나 듣고 듣고 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좀 생각을 그러네. 이렇게 하면서 따라오셔야 돼. 예. 네. 그래 봐야 금방 복구해 놓은, 기술적으로, 인간 과학자들이 기술적으로 복구해 놓은 그 정상세포들, 본래 암세포였던 거. 그 복구해 놓은 것들 도로 어떻게 돼요? 도로 암세포가 돼버립니다. 왜? 여러분 몸에 처음에는 암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다 정상이었어. 근데 그거를 유전자를 변질시켜가지고 암세포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요? 나죠. 그렇죠?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변했는데, 암세포로? 그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어떻게 나의 이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를 암세포로 만들었는지를 내가 모른다면, 과학자들이 그거 다 꺼내가지고 정상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줘도 어떻게 돼? 다시 변질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효과가 좋다, 뭐다 해봐야, 뭐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 분명히 재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를, 정상적인 유전자를 변질시킨 장본인이 누구니까? 나니까. 그리고 나와 나의 환경이야.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알고 보니까 이 물고기의 경우에는 물고기들은 뭐 수컷이 필요한지 뭐 암컷 수컷이 다 뭐가 다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창조한 어떤 존재의 필요성이야. 예.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이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네, 거북입니다. 거북이 새끼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보, 거북이 새끼들이 왜 바다로 가죠? 거북이 새끼들이 자기들이 태어나면 바다로 가야만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누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 비둘기들은 바다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제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질병의 치유가 된다는 것은 이런 현상과 같은 현상이 여러분 몸에 일어나야 돼. 아시겠죠? 자, 왜 그러냐? 자, 좀 이따가 보세요. 얘들은 바다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태어나면 한 놈도 산으로 안 가고 다 어떻게? 다 바다로 가. 얘 엄마, 얘들 엄마가, 여러분, 오키나와에서 그 괌으로, 괌 근처에 이렇게 작은 무인도 섬들이 많아요. 이제 그게 오키나와에서 살던 엄마가 1200km를 헤물 쳐가지고 여기 와서 모래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았어요. 왜 여길 왔을까? 30년 전에 여기서 엄마가 태어났어요. 예, 엄마가 태어나서 이 엄마는 여기로 왔는데 여기가 자기가 태어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찾아왔을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자, 그건 그렇게 놔두고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모래구덩이를 파고 50일 전에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파고 알을 낳고 이 엄마는 다시 오키나와로 돌아갔습니다. 50일 후에 엄마도 없이 얘네들이 태어났어. 태어나서 가는 방향을 보니까 누가 간 방향으로 가요? 엄마가 간 방향으로 가. 여러분, 얘들이 결국 어디에 가게? 오키나와 갑니다. 어떻게 갈까, 오키나와로? 내비가 있는 모양이죠? 내비가 있어도 못 가요. 내비가 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내비가 차에 내비가 붙어 있다고 목적지 가요? 내비 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비가 있어도 뭐를 알아야 돼? 주소를 알아야 가지. 얘들이 오키나와 주소 알아요? 알아도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이, 그 내비 같은 그런 무슨 조직이 있어가지고 뇌에 무슨 자기를 띠는 무슨 철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가설일 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키나와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어디로 가? 그런데 오키나와로 가요. 참 놀랍죠.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신비라 그래. 이 자연계는 알고 보면 신비가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신비로운 이런 놀라운 현상이 없이는 이 자연계, 이 생태계가 유지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어. 암세포.
사실상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상구 박사는 암 환자가 아닐까요? 저도 오늘도 암세포가 몸에 생겼는데 왜 여러분은 암 환자일까요? 그 이유는 매일매일 우리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길지라도 매일매일 그 생긴 암세포를 우리 몸 안에서 다 죽여버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 몸 안에서는 그것이 오늘도 잘 되고 있어. 여러분의 몸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때까지 어디 가서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병원 가서 죽여달라고. 본래는 여러분이 죽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 것이 신비롭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고 있는지 없는 줄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 몸속에서는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가지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여러분 몸 안에서 그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진짜로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중단되어 버린 신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이 금방 박수 쳤죠? 이 박수를 치는 동안에 신비로운 현상이 회복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왜? 여러분이 이때까지 아무리 병원에서 신비롭지 않은 치료, 인간의 치료를 해봐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네. 왜 안 되느냐? 내가 이 병에 걸린 이유는 그 신비로운 현상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병을 치유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중단된 신비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이론적으로 딱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 예, 그래야만 신비가 회복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아 이렇게 되게 돼 있었구나. 자, 그래서 저는 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도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를 느끼지 못해. 그냥 이거 보여주면 뭐라 그래요? 저 거북이 새끼들이네. 바다로 가는구나. 끝. 이 자연계는요, 신비를 보여주고 있어. 이 신비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왜 그러냐? 자, 이걸 보세요. 왜 이게 정말 신비롭다는 것? 이 정말 이 거북이 새끼들이 어떻게 엄마가 살고 있는 오키나와로 향하여 가? 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몸에 여러분 일평생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우리 몸에 이런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깁니다. 매일매일 생기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암세포가 생겼을 때 여러분 혹시 아, 암세포가 생겼구나. 내 자궁에 생겼구나. 유방에 생겼구나. 대장이 생겼 아는 사람. 이거 알면 여러분 속 시끄러워서 못 살아. 우리는 몰라요. 몰라. 어디 어느 구석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신비롭게 이 암세포들이 다 처리되어버립니다. 신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 여러분 피를 빼서 보면 백혈구라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 백혈구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면역세포라고 부르는데 그 면역세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그 면역세포들, 그 백혈구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백혈구를 저 백혈구 동글동글하면서 조그맣죠. 그렇죠? 사이즈도 작아요. 이 백혈구를 과학자들은 무슨 세포라 부르냐면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T세포. T세포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간 어느 구석에 어느 모퉁에 암세포가 생기면 온 몸에 흩어져 있던 T세포가 어떻게 간으로 총집합을 합니다. 이 T세포들이 뭘 알아요? 어디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갑니까? 몰라요. 이 T세포들은 간이 어딘 줄도 몰라. 예? 네? 뭐라고요? 그렇죠. 거북이하고 똑같죠. 거북이, 저렇게 머리가 돌아가야 돼. 아시겠죠? 거북이하고 똑같네. 이렇게 돼야 돼. 아시겠죠? 예. 네. 거북이도 오키나와가 된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요. 나중에 도착하면 거기가 오키나와요. 예. 네. 우리 여러분 몸에 있는 T세포들도 암세포가 어디에 생겼는 줄도 모르면서 어떤 순간에 어떻게 어디로 가고 싶어? 이 거북이 새끼들이 어디로 가고 싶은 것처럼 바다로 가고 싶은 것처럼 그 바다로 들어오면 그 대항에 뭐 갈 데가 뭐 여기저기 뭐 세빌 있잖아요. 그래도 어디만 간다고? 오키나와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 20, 30년 지나면 새끼 나를 어디로 와? 괌으로 찾아온다. 에? 이렇게 돼 있는 거라요. 이것이 신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래서 이 신비롭게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거북이가 오키나와로 가. 그런 것을 무엇에 이끌려 간다 그러죠? 무엇에 이끌려? 신비로운 힘에 이끌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 나왔어? 이제 신비로운 뭐예요? 힘. 이 힘이 거북이를 당겨서 가는 거야. T세포들이 신비로운 어떻게 힘에 의하여 암세포 쪽으로 끌려갑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 이 T세포 안에
유전자들이 다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 그런데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T세포가 동글동글 할 때는 이 모든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가지고 가서 암세포에게 아주 접근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꺼져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다 켜집니다. 무엇에 의하여 꺼졌던 게 켜져요? 신비로운 힘에 의하여. 예, 이 신비로운 힘이야. 우리 의사들이 아직도 이 힘이 어떤 힘인 줄을 설명을 못해요. 왜 설명을 못해요, 의사가? 신비로우니까. 신의 비밀이니까.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암이 치유되는 것을 소위 자연 치유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자연 치유의 핵심은 뭐예요? 신비로운 힘. 신비로운 힘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신비로운 힘 때문에 암에 안 걸린 채로 40년, 50년을 잘 살았는데 50이 돼서 내가 암에 걸렸다면 무엇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비로운 힘에 문제가 생긴 거지. 그렇죠? 왜? 신비로운 힘에 이끌려서 이 T세포들이 암세포까지 찾아왔고 이게 암세포로 매일매일 여러분 몸에서 생기는 암세포를 죽이려면 첫째, 이 T세포들이 암세포에게 어떻게 이끌려 와야 돼. 이끌려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네. 이끌려 와야 돼. 그러니까 오는 것만 해가지고는 또 안 돼. 어떻게까지 돼야 돼? 그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이 꺼진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 켜져야 돼. 뭐를 받아가지고? 신비로운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힘으로 되는, 신비로운 힘으로 되기 때문에 이 신비로운 힘으로 병이 치유될 때 그 현상을 우리가 자연치유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연치유는 힘으로 되는 것이지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순간에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그렇구나 하고 그렇구나 할 때 뭐예요? 힘을 받아. 그걸 뭐라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거예요. 네. 그 힘이 자연 치유를 이루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를 이루어내는 힘을 우리가 무슨 힘이라고 부른다? 자연 치유력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 그래요. 그 말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신비롭다 켜놓고 또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내 속에 있는 내 힘이 아니라 신비에 속한 신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박수 안 쳐요. 네. 그래서 그런
힘을, 이 신비로운 힘을 자연 치유 력 힘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이거를 이거를 무슨 힘이라고도 불러요? 생명력이라고도 불러. 이 생명력을 뭐라고 불러? 생기라고 불러. 이 생기를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기라고 부른다. 이 기는 신비로운 힘이다. 아직도 이 기가, 저 기가 뭐냐? 그 기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이거 알면 되겠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신비로운 힘, 곧 기가 어떻게 됐다? 기의 공급을 충분히 받지를 못했다. 그래서 꺼진 유전자를 켤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온 몸에 퍼져 있는 T세포들을 암 쪽으로 끌어모을 수도 없었다. 모든 것이 무엇의 문제였다? 이 신비로운 힘. 힘. 그래서 여러분, 신의 힘,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신의 힘, 뭐요? 신력. 여기 앞에 뭐 하나 빠진 거 있지 않아요? 신력. 그거를 정신력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정신력. 그 정신력이 신력이에요? 잘 보세요. 정신.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라? 정신이라. 정신의 반대가 뭔지 알아요? 잡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잡신이 들면 무슨 생각만 해요? 잡념에 사로잡혀. 잡념에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정신 차려. 뭐를 바꿔야 돼? 잡신에서 정신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잡신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 나간 놈이라 불러요? 정신 나간 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여기 이제 뭐 하러 오신 줄 알겠습니까? 정신 차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 왔다 갔다 하던 때는 그건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치료받았던 때야. 네. 이게 뭐 하는 줄도 몰라. 이런 것도 몰라. 이게 근본적인 뭐예요? 여러분의 질병의 발생 원리를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이 질병의 근본적 발생 원인은 무엇을 얘기하지 않고는 이 신비로운 힘을 빼놓고는 얘기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암컷이 클수록 변할 수 있고. 예.
어떻게 이 거북이 새끼들이 오키나와로 갈 수 있고. 예. 이런 신비의 원칙이 여러분 몸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박수를 막 치시는데 섭섭하게도 안 치시는 분들도 있어. 그렇죠? 예. 있는데 박수를 지금 세게 치시는 분도 있고 환호성을 올리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대충 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안 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 힘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까? 예. 네. 다른 이유는 여러분 박수를 왜 치게 돼요? 예. 네. 아, 그렇구나. 라고, 어떻게, 알았다. 이 말이야. 아는 것이 뭐야? 알 때 힘을 받는 거야. 응? 알아도 그냥, 그래? 알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지금 자연 치유력이 필요한데, 지금 가능하면, 이 자연 치유력에 조금이라도 어떻게, 내가 꽉 받아들여야 돼. 아시겠죠? 지금 이거 하는 것이 뉴 스타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알 때 우리가 힘이 돼요? 진리를 알 때 힘이 돼. 예. 네. 아, 이거 거짓말이구나. 그러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힘 빠집니다. 예.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야 그 힘이 돼요? 진리. 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줄 내가 몰랐네. 예. 네. 이야, 이게 진리구나. 이제 내가 오늘 저녁에 무엇을 깨달았다? 치유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렇죠? 내가 이때까지 뭐 하다가 왔구나? 헤매다가 왔구나? 뭐를 몰라서? 이 진리의 길을 몰라서. 이제 내가 길을 알았다. 그 길을 뭐라 그래요? 길. 예? 길. 길을 도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제일 기쁜 게 뭐예요? 와, 야, 길이야! 야, 길이 나타났어. 길을 발견했을 때 내가 기뻐. 다 기쁜 거예요. 이 길을 발견한 것을 도통했다 그래요. 여러분은 여기 정신 차리러 오셨고 도통하러 오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진리를 알 때 그 진리 속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탁 받아들이는 순간 진리 속에 있는 그 힘, 생기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를 알면 힘을 받습니까? 진리, 그 다음에 또. 선. 하, 너무너무 선하시구나. 너무너무 선하다는 것을 내가 알면 내 마음 속에 뭐가 우러나와? 감사가 우러나오지. 감사합니다. 하면 기뻐, 안 기뻐요? 기뻐요. 기뻐지면 왜 박수를 쳐요? 자, 왜 기뻐질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물질이 생산돼서 그렇습니다. 그 물질을 뭐라 불러요? 엔도르핀이라고 불러. 엔도르핀. 예? 엔도르
엔돌핀. 엔돌핀을 불러. 이 엔돌핀은 어디서 생산되게? 뇌세포 안에서 생산됩니다. 그럼 뇌세포 안에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엔돌핀이 생산돼? 아, 이 노란색 유전자가 뇌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가 힘을 못 받아서 꺼져 있다가 진리를 깨달았다. 아, 감사하구나. 할 때 그 선, 진리와 선 속에 있는 힘을 받아서 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쫙 켜져서 켜지면 요게 뭐 생산하는 유전자라고요? 엔돌핀. 엔돌핀이 딱 생산이 되니까 내 마음이 기뻐지니까 기쁘니까 박수 치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박수가 쳐진다 이 말이에요. 네. 오키나와 가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갑니다. 가지는 거야. 아시겠죠? 가지는 거.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신비롭게도 가죠.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들을 지금 뭐 3개월 선고받고 6개월 선고받고 그러다가 사람의 치료, 우리 인간의 의학으로 아무리 치료해도 결국 실패하고 재발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이제는 병원서 포기했을 때 어떻게? 무엇으로 난 거예요? 이 신비로운 힘으로 나타. 그 신비로운 힘의 근원은 뭐다? 첫째, 진, 진리 속에 있는 힘이요. 그 다음에 뭐? 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미. 그래서 왜 힐링 여행이다 그럴까요? 힐링 여행 어디로 가야 돼?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응, 네. 자연으로. 아름다운 설악산으로 오셨어, 안 오셨어? 아, 오셨어. 근데 여러분 중에 아, 이거 재수 없이 산구석에다가 이렇게 되면 힘 못 받아요. 힘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수 없이 암에 걸려와서 여기 와서 시커먼 현미밥이나 처먹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자연 치유를 촉진해주는 그런 기본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나 어떻게 부정적으로 해버리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예요? 생각. 예, 예. 그것이 힘을 받느냐? 힘을 거부하느냐? 받지 않느냐? 이거를 결정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의학을 탁 연구를 해보면 저는 옛날부터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게 될지 이게?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만 봐도 가만히 이게 T세포가 어떻게 알고 저것들이 저렇게 올까? 그 안에 있는 유전자들은 어떻게 해서 켜지지? 그거를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리 궁금해도 질문을 해봐야 어떻게? 아무도 몰랐어요. 요즘은 그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나타났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오늘 저녁 강의를 끝나죠. 자, 보시면 자, 이 유전자가 여러분 이 세포 안에 있습니다. 세포 안에 이 세포핵이 있고 이 세포핵 안에
아, 23개의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이 염색체에 여기 이제 요 실이 유전자고, 그러니까 염색체는 알고 보니까 뭐 뭉치예요? 실뭉치예요. 여기 보면 각종 유전자들이 쫙 입력이 되어 있어. 각종 유전자들이. 자, 그래서 이게 23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 23개 있는 모든 유전자를 과학자들이 다 조사를 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한 2만여 가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나면 나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 각종 유전자들이 여기에 입력이 돼 있는데, 어느 유전자가 변질이 됐냐, 어느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작동을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치유가 되려면, 뭐만 들어오면 돼? 힘이 들어오면 돼. 그래서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여러분, T세포는 다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되면 암은 자연 치유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이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길. 그렇죠? 첫째,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가 이 신비로운 힘을 받아서 다시 어떻게 정상 유전자로 회복되는 길이고, 두 번째 길은 뭐예요? T세포 속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지금 꺼져 있어, 암 환자에게는. 그런데 이 신비로운 힘이 들어가서 그 유전자를 다시 켜주면 다시 어떻게 암세포를 죽여서 여러분의 암은 몸에서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참.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암에 걸려서 좀 오래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점점 어떻게 돼요? 비관적이 되고 우울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럴수록 모든 유전자들이 다 어떻게 돼? 다 꺼져요. 다 꺼지면서 텔레비를 봐도 건강한 사람들은 하하하하고 웃는데 암 환자는 어때요? 별로 안 웃어. 별로. 왜 별로 안 웃어요? 엔돌핀이 잘 생산이 안 돼. 왜 엔돌핀이 잘 생산이 안 돼? 유전자가 잘 켜지질 않아. 왜 켜지질 않아? 힘을 못 받아. 왜 힘을 못 받아? 걱정, 근심, 예? 두려움. 이런 게 콱 맥혀가지고, 예? 힘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박수 칠 만한 얘기를 해도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응? 이게 문제다. 응?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아까 타임 잡지 그 표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박수가 안 쳐지더라도 박수 칠 만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텔레비를 보면 웃을 만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예요? 우습지가 않아. 다른 사람 웃는 거, 그 미친 짓이 아니야. 저 정도 얘기하는데 저 정도 웃을만 해. 근데 나는 웃을만 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웃음이 안 나온다. 그것은 내가 뭐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진선미로부터 들어오는 힘을
내가 두려움, 불안, 분노, 증오심, 그 별로 아름다운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걸로 내가 막고 있어요. 그게 지배다. 그래서 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누굴 막 미워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봐도 뭐 별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 어둠이에요, 그렇죠? 이 부정적인 어둠을 내가 박차려고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어둠을 뚫고 어떻게 나가서 해방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되려면 마음에는 박수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쳐놓고 보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습지 않아도 어떻게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면 한참 억지로 한 5분만 웃어보세요. 이게 어두웠던 내 마음이 어떻게 아 밝아져 있어. 그거를 악착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하고 뉴스타트 하시려면 그냥 내일 짐 싸서 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거를 하세요. 그래서 박수 치고 싶지 않더라도 어떻게? 자, 다른 사람이 치면 나도 어떻게? 일단 쳐놓고 보자. 그거 하는 것이 무엇을 받는 길이요? 힘을 받는 길인데 그 힘은 신비로운 힘이고 그 신비로운 힘은 다 신비로운 곳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것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 신비로운 힘의 본질은 알고 보니까 뭐구나?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구나. 그래서 진리 속에 있는 힘, 선 속에 있는 힘,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을 내가 받아서, 그 받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생기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건강하지.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특히 이 암 말고 어떤 병에 걸려도 다 좀 우울해집니다. 유전자들이 다 꺼져요. 그래서, 왜 꺼져요? 병 생각만 하니까 기가 막혀서.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방이 돼야 돼, 일단. 그래서 거기서 이기면 여러분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이,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방금 얘기해드린 거를 안 하고 참 구라를 참 잘 친다. 어떻게 저렇게 잘 구라를 잘 칠까? 그렇게만 생각해도. 한 10% 켜집니다, 유전자가. 알겠다. 알겠다. 박수 안 치고, 알겠다는 생각만 해도 25% 켜집니다. 어쨌든, 그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을 조금 받으니까. 그런데, 이 기가 막히게 하는 이 방해를 거부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방해를 계속 받는 거지. 그러니까 100% 받아야 될 거를, 될 힘을 뭐예요? 25%밖에 못 받는데. 알겠다! 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뭐예요? 나는 믿어. 믿음의 단계. 믿는다! 그러면 50% 켜집니다. 아시겠죠? 50% 켜지면, 그때부터는 박수가 나오기 시작해.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보인다! 아, 그래서, 자, 알겠다? 믿는다? 희망 있다? 이렇게 되면 75%가 켜집니다. 그때는 박수가 세게 나와. 희망 있다! 응? 아, 근데 이제 희망 있다! 다음 단계가 뭐예요? 기뻐하자! 어? 지금부터 뭐예요? 희망이 있으니 지금부터 기뻐해야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미 희망이 있다 해서 75% 유전자 켜져서 박수가 세게 쳐졌지만은 기뻐하자! 최종 단계에 가면 100%가 켜지면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 함성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함성을 안 지르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이 점점 빼가지고 뭐 하랍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시기만 해보시면 유전자가 쫙 켜져요. 그래서 자. 기뻐하자! 그러니까 지금 박수 치고 함성을 한번 질러 보자! 자, 함성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두 손을 쫙 뻗어 올리고, 이야! 해보세요. 이야! 좋아요. 네. 이거요. 별로 할 마음 없었어도 일단 하고 나면 유전자는 조건 반사적으로 켜집니다. 아시겠죠? 그 조건 반사적으로. 왜? 옛날에 여러분이 함성을 질렀을 때 유전자가 다 어떻게 해요? 확짝 켜진 순간에 함성을 질렀거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유자 꺼져 있더라도 여러분 이야 하면 이 기뻐할 일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서 유전자가 어떻게 응급결에 켜지는 것을 조건 반사로 해. 그것부터 유전자 켜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야 조건 반사, 이 조건 반사. 예. 네. 그래서 웃는 연습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이제 아주 신비로운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우리 직원들과 봉사자님들과 함께 여러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불안, 공포, 두려움, 분노, 증오심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떨쳐내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